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누구 보실 건가요? 제가 알려드린 거 듣고 받을 건데요. 난 혼자냐고요. 난못 네. 받았으니까, 사실은.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직 결혼 안 하셨고? 사신 지역이?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자, 지금부터는 할머니가 예, 정신 네. 됐으니까 말을 편하게 하려니까 알아서 들으라고. 알았어? 대답만 잘해주면 돼. 안다 모른다. 할머니가 이렇게 놀라를 보니까 우리 아들을 놀라를 보니까 네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이 사주가 내가 남자의 성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을 다 같이 하는 사주가 이 말이야. 친정에서도 딸이지만 아들 역할을 해야 되고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형에는 막내한테 시집을 가도 내가 맏며느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주다 이 말이야. 네가 예감 있고 직감 있고 가끔 가다가 좀 꿈도 꾸는 사주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형에는 원래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나라에 관을 먹든가 벼슬을 먹든가 군인 경찰을 하든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 거라면 너무나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으로 풀어먹는다 그래도 토목 건축 건설 인테리어 또는 몸으로 하는 일, 활동적인 일을 해야. 네가 남의 밑에 있지 못하는 성정을 가지고 있어. 네가 욱쿡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도 이제 원래는 네가 한번 홍기가 지났다 이렇게 보여져.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홍기가 언제였는지 알수 있을까요? 언제였던? 타이밍을 봤을 땐 네가 네. 2018년도 그때 무술년 이쪽 저쪽에 네가 그때 한 번은 지나갔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뭐 근데 진짜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긴 했었는데 그쯤에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홍기를 놓친 거라고. 네. 그게 맞는 거지. 뭐 놓친 거니까. 네. 지나갔으니까 놓친 거 못했으니까. 했어야 네. 했는데 못했으니까. 궁금한 거는 그 사람이 잘 사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게 궁금해? 그럼 네. 아까 전에 이놈이 지지배야 둘이 본다 그랬어야지. 제가 알려드린 거 듣고 받을 건데요. 난 혼자냐고요. 난못 받았으니까 사실은. 그거 알아.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그 당시 때 한번 내가 했어야 되는데 부부 인연을 갖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넘겨졌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 남자 나이가 어떻게 되니 얘기해 봐라. 저랑 동갑이었어요. 생일을 알아? 너네를 이렇게 봤을 때는 너네 궁합은 원래 남자하고 여자하고 성격이 바꿔가 됐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맞아요. 얘가 너보다 꼼꼼하고 꼬꼬마고, 알게 모르게 좀 털털한 데도 있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도 있고 유한 데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근데 얘가 지금 이제 음력으로 따지면 얘가 음력으로 7월생이야. 근데 얘 사주가 뭐 어떤 여자를 만나도 어떤 여자랑도 막 알콩달콩하게 사는 사주는 아니야. 혼자 지가 혼자 내가 항상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주라서, 여자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항상 함께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하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거는 누가 채워줄 수가 없어.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 혼자가 고립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그렇게 맞는 봐야 것 돼.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얘가 이혼하거나 하는 애는 아니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얘가 잔병치를 많이 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찌 봤을 때 할머니가 봤을 때잘 살든 못 살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정 생활은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얜 누구를 만나도 행복하게 못 살아 이놈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 성격이 지 성격이 애가 모나다 이 말이야. 소심하고 막좀 그래요. 이게 모나다는 거야. 그걸 보러 둥그레지 못하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렇다고 보여진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이제 간 크게 어디 나가서 바람 피고 이런 애도 못 되는 애고 그냥 지루하게 산다. 얘는 누구를 만나도 똑같아. 어떤 여자를 만나도. 그런지 알면 돼. 알았지? 그래서 너 결론은 하는 일이 무슨 일 하니? 제가 원래 학원 강사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쉬고 있어요. 원래는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학원이네? 선상이네? 근데 현재는 쉬고 있어. 타이밍에 봤을 때 네가 내년에 이동의 변동수가 들어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내년에 그냥 공기업 같은 데 시험을 쳐가지고 한번 취직을 해볼까 하는데 어떤지 궁금해요. 공기업에 내년에
내년에 톡까놓게 네. 얘기해주면 내가 현재 있던 자리나 직장에서 움직이는 걸로 들어와 있어. 네.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자신만만할 정도로 시험을 봐도 성적이 이렇게 잘 나오진 않아.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이가 좀 많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음력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건 좀 네. 어렸을 때부터 일찍 준비해서 가는 애들도 많잖아. 그치?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네가 그 관련 업종에서 커리어를 쌓았다. 어? 네. 이러면 또 모르는데 전혀 다른 업종에 있었잖아. 그치? 네네. 학원이라는 거는 그잖아. 네. 그래서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네가 이렇게 공기업이라든가 뭐 군인 경찰이라든가 또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네. 조직 생활을 일찍 했으면은 너는 또 그 나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가 남한테 욕 듣는 짓은 안 하는 애야. 네.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할머니가 봤을 때는 네가 좀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대가리가 클 만큼 커가지고 네. 거기 들어가면 어찌됐든 또 밑바닥부터 해야 되잖니. 네, 네. 그게 할머니가 봤을 땐 그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여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네, 네. 경우에는 내가 2026년도 정도가 돼야 네. 그나마 내가 빛을 본다. 내가 좀 발을 핀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버는 돈이 네 돈이야. 아, 그 전에는 네가 벌어도 이 출납이 많은 사주야, 이 사주가. 무슨? 네? 출납. 아, 예, 맞아요. 이게 도대체 우리 아가는 거시기는 할머니가 한국말 하는데 어째 이렇게 꼬부랑 말 같지 못 알아듣니? 출납이 많은 사주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못 벌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보이지가 않아, 이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네가 버는 돈이 네 거가 되고 그때부터는 네가 문서도 늘어나. 알겠니? 아, 예. 근데 지금은 네가 만약에 그 전에 문서를 잡는다 그래도 내가 실수하는 문서고 내가 본인이 잘못하면 매이게 돼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예. 집값이 오를 줄 알고 샀는데 가서 허당이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은행 이자만 열심히 내고 있거나, 응? 네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할미가 봤을 때는 2025년도까지는 내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던 패턴대로 가라. 그리고 내가 뭔가 새로 시작하려면 26년도부터 해도 늦지가 않아. 근데 할미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네가 네 학원을 차린다든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가 네 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네. 할미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 공교 쪽은 아니라고 보여져. 그냥 생각만 네. 막연히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정적이니까 그잖아. 네. 그래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네가 마음을 먹고 있다 그래도 그게 막 발 빠르게 움직여지거나 막 이렇게 되지가 않아. 네. 그러면 결혼은 이제 없나요? 결혼이 왜 없어? 갔다 오지 말고 제대로 갈라 그러면은 내 2년차가 제대로 들어올 때 들어가야 되잖아. 예. 그지? 그렇게 되려 그러면 우리 아직 한 44살, 5살 돼야 돼. 아, 44살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안에는 뭔데요? 2026년쯤 돼야 된다 말씀이시네요? 그렇지. 자, 그 전에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도 네 거를 빨아먹으려 그러고 뺏어먹으려 그러고 네. 너한테 피해를 끼친다, 인간이.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돼야지만이 너를 네. 네가 누구를 만나도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한테 더 불어가지고 막 이렇게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사람, 도와줄 수 네. 있는 사람, 귀한 사람이 네. 들어오지. 그 전에 만나는 것들은 2년차 자체가 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내리치는 격이야.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지, 결과가. 그지?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난 사람은 좀 마음을 좀 비우고 있어라, 이 말이야. 마음을 많이 주지 말고. 사람을 못 만나거나 이러진 않아.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야, 네가. 그래, 안 그래? 응? 고집 엄청 세요, 맞아요. 좋은 건 아니다. 대답 크게 한다, 아주.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해서는 어지간한 남자가 네 비유장을 못 맞추고 살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네가 원래 요 사주는 내가 재치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주야. 그렇게 해서 가면 네가 좀 편안하게 살지. 그럴 수 있는 사주야. 이제 너 궁금한 거 물어봐라. 제 건강은? 너 나중에 고혈압 오거든? 네. 고혈압 조심해야 돼. 허리 조심해야 되고 허리. 응? 허리요? 고혈압하고 네. 허리하고 너네가 네. 대부분 심혈관계, 뇌혈관계로 가진 양반들이 많아. 우리 아버지 쪽이 네. 약간 담명수야, 네. 너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많이 조심해야 돼. 응? 네. 그리고 약간 당뇨도 조심해야 되고 이 사주는. 당뇨요? 당뇨 네. 조심해야 돼. 알겠지? 네. 이제 또 궁금한 거 없어?
아, 그러면 저한테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전반적인 사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주에 대해서? 예.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뭔데? 왜냐면 너의 사주는 지금까지도 일이며 결혼이며 맞지? 많이 얘기해줬어. 근데 네가 사주 인덕은 없는 사주야. 알고 있어야 돼. 네가 아, 그러면서 제가 인덕이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요즘 알았는데 저 인덕이 없는 것 아니지? 같아요. 그지? 예. 네가 인덕이 없어요? 없어. 예. 인덕 없는 사주야. 그 얘기는 뭐냐? 사람을 많이 믿지 말아라 이 얘기야. 예. 그리고 우리 이 사주가 네 사주를 이렇게 네. 보잖아. 그럼 수박 거닐기식이야. 인간은 많이 아는데 깊이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인덕이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또한 가지. 네가 귀가 얇다. 알았니? 그러니까 귀가 얇은 사람들은 대부분 칭찬에 약해. 그게 약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쓴 말을 해줘도, 쓴 음식을 줘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내가 지금 순간 당장 단 거, 내가 지금 순간 당장 내가 먹기 좋은 것만 생각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손해나 마이너스가 많아. 그 순간에는 네가 손해나 마이너스가 있는지 모른다. 근데 좀 지나고 나면은, 아, 그때 이럴 걸?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네가. 맞아요. 항상 뒷북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좀 많이 조심해. 그냥, 말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건 개선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왜냐면, 결국에 네 고집 때문에 그래. 왜? 내가 이 사람이 한번 꽂히고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으면 그냥 가는 거야, 너는. 근데 그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약간 남의 말도 들어야 되고, 알겠지? 네가 네 고집을 한거 꺾어 내리고 남의 말도 들어보고 남이 옳다는 것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래야 돼. 안 그러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똑같아. 그런 거를 항상 이제 뭔가 이렇게 선을 잘 그어야 되고 관계 정리를 잘해야 된다. 알겠니? 이제 또 궁금한 거 없어요? 아,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이제 생각났어? 원래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뭔가 한번 하나를 하면 끝을 못 보는 느낌이거든요. 할머니 여신 그러잖아. 너부로 끝이 우유부단하다고. 그거 왜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 원래 안 그랬는데. 원래 안 그랬다기보다 예. 사실은 너네가 집안에 산소바람이 있어. 산소바람요? 산소바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상님의 산소나 선산을 다 파헤치고 이렇게 되면은 항상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난 되게 바쁜 것 같은데 실속이 없고 결과를 못 보고 그러니까 산소에서 기운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그런 탓도 있고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좋은 것만 하려고 한 성향이 강한 애야. 그러기 때문에 겉으로 남들이 봤을 때는 너가 되게 희생할 것 같지만 희생을 하지 못하는 사주 이 사주가 내 이익을 추구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항상 몸과 마음이 다른 데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내가 내 마음을 내 온전히 내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없다고 이 사주가 그래.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괴리가 있고 번뇌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괴로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런 거를 내가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원래 마음은 안 그랬어. 중간에 이렇게 변사가 들어오는 거야, 네가 흔들린다고. 그러면서 내가 결과가 바뀌게 되는 거지 이게 사실은. 이해가 돼? 근데 외로움도 엄청 많이 타거든요. 그렇지. 이게 남자였으면 이놈아 여자 없이 못 사는 사주인 이놈아. 그럼 외로움 많이 타지 이 사주가. 근데 항상 그러면서도 너는 내가 뭐를 위해서 지금 당장은 다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막상 하잖아. 그러면 두려움이 앞섭 또 얘가 소심해서.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뭔가 도전하려고 해도 그렇지. 하다가 중단되거나 실패하면 좌절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한 만큼 오는 거야. 네가 올인하면은 올인한 만큼 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올 확률이 더 높은 거고. 맞지?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올인을 했으면 얼마나 진땀을 빼고서 그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겠니? 근데 내가 주저앉고 먼저 겁을 먹고 이랬을 때 이렇게 계산기 두들기다가 요만큼밖에 안 갔어. 50%밖에. 그러면은 맥시멈으로 다 가서 50%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그 얘기는 이왕이면은 내가 임하는 자세부터도 약간 좀 바뀌어야 돼. 이해가 되지?
이제 또 다른 거 이제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네.